야. 선생님. 계십니까? 또 안 계시네. 자동스럽게 들으면서 야. 자, 뭐야 이거? 하나 있어. 뭐리랑? 뭐 넣어라? 최초로. 대파를 송송 썰어 놓으시오. 이거 백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주셨어. 오늘의 메인 메뉴가 파구나. 그런가 보다. 파인지 아니면은 그 이제 뭐 파를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니까 오늘 뭐 약간 파기름 특집 이런 거 아니에요? 파기름 특집? 본인이 이제 쓰레기 귀찮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키는 수도 있고 이렇게 험담하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? 아니 이게 무슨 험담이야? 아니 험담 아니야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시키지 않나? 야 너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? 아니야 이 누나가 그랬어! 누나가 저한테 사인 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아, 미안해 그러면은 썰어보자 썰어볼까? 송송 야 송송은 어느 정도 어떻게 썰어야 돼? 봐봐 송송 송송 삭삭 아 오케이 어슷어슷 서걱서걱 서걱서걱 샥샥 여러 가지가 있어 송송 뭘까? 내가 보기에 송송은 한 5mm에서 3mm 사이?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약간 뭐. 약간 그 알죠? 예전에 우리 저희 된장찌개 끓였을 때 그 정도 송송 각자 그러면 송송을 각자 한번 썰어볼까? 뭐 어떤 게 송송인지 모르니까 알았어 아 오케이 양 선생님 일단 나는 저기 자 선생님 없으니까 내가 다 제일 민 거 알죠? 원래 무조건 차석이 그 우두머리 없으면 무조건 우두머리예요 자. 내 칼질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미 학생 네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고 있어. 자, 나머지는 세영이가 다 하는 거야? 오케이. 그러면 저는 일단 반으로 자르고 동그라미 그리지 말고 삐지마처럼 송송! 송송송송! 송송! 아우 눈매워 아 눈매워 맵다 진짜 우리 다 울면서 시작하겠는데 아우 이렇게 눈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게 이렇게 내가 얌생이 알려줄까 내가? 어떻게? 약간 팔을 이렇게 삐진 것처럼 보면서 해요 아 눈을 감고 이렇게 삐진 것처럼 동그랗게 뜨지 말고 어우, 삐진 것처럼 막 아우 저번에 양파 썰기 이어 또 눈물이 나네. 나는 파도 이렇게 양파처럼 매운 거인 줄 몰랐어. 나도. 저는 파를 사둔 다음에 그 저기 저 냉동실에다가 다 썰어놓는단 말이야. 그 담았을 때 물 한 경 끼고 해 저는. 아 물 한 경 끼고 리얼로 그렇게 해놔. 이래서 썰어 놓으라고 하셨구나. 아니 선생님이 이런 거 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. 진짜 눈물을 왜 제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야, 도대체? 어? 아니 선생님은 다야? 오늘 한 마디 하자고 닥자. 싫은 거 딱 한 마디 칠게. 난 이거 진짜. 근데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뭘? 거고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람들 숙제들 열심히 하고 있어. 아 너무 웃겨. 왜? 뭐가 웃겨? 아니에요. 너무 두껍다. 와 형, 아니 같이 얘기하면서 쓰는데 왜 이렇게 서로 크게 다르면 어떡해? 송송송송 썰라 그랬지. 송송송송. 송송송송.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송송송송인데. 이거 너무 커. 아 정말요? 남상민 씨가 제일 잘스럽구먼. 와. 어 진짜요? 보러 가야겠다. 헐 믿을 수 없어. 상민 누나가 잘했네. 아, 이게 송송송송이에요? 근데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아요. 아 매워서? 네 매워서 아, 매워서. 아 팠을 때 안 매운 방법을 알려줘요? 뭐요? 네. 헐. 칠판에 좀 적어주시지. 아 그걸 몰랐구나. 팠을 때 안 매우려면 다른 거 없고 잘 드는 칼로 해야 돼.
아, 예? 잘 드는 칼로, 잘 드는 칼로. 아, 그러니까 그 파 자체가 이게 진물이 파를 썰면서 파에 상처 입으면 거기 날아오는 그, 애, 아~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방법은 없어요, 근데. 아, 그러네. 그러니까 최대한 잘 드는 칼로 이 누르듯이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배듯이 배듯이 썰어야지. 아~ 그런 거였어. 파 모여. 파 모여. 파 모여.